자, 반갑습니다. 이제 파밍도 빠르게 잘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싸움도 할 줄은 알겠는데 템 다 만들고 맨날 팀 졸졸 따라다니기만 해봐서 혼자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제 막 싸움 좀 하고 싶어서 적을 찾았더니 적은 천설템이 나보다 많다고요. 오늘은 파밍 이후 모든 캐릭터 통틀어서 알면 좋은 운영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운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터널 리턴에서 중요한 성장 방법 두 가지를 생각해봅시다. 하나는 아이템 등급 올리기, 하나는 무기 숙련도 올리기죠. 아이템을 올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나무나 운석, 알파, 오메가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레어 재료를 얻어야 아이템 밸류업을 하니까요. 무기 숙련도에 대해서는 전투나 야생동물에 대해서 알아야 하죠. 무기 숙련도는 쉽게 말해서 자신이 무기를 쓴 만큼 무기 숙련도가 올라 자신의 기본 데미지가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브젝트에 대해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브젝트가 생기는 타이밍을 알아야 운영이 가능한데요. 먼저 오브젝트의 종류로는 생명의 나무, 운석, 알파오메가, 위클라인, 그리고 전장까지도 오브젝트라고 생각해봅시다. 이 오브젝트들은 각자 생성되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죠. 시간대별로 알려드리자면 생명의 나무가 제일 먼저 2일차 낮에 생기고 알파와 전장은 2일차 밤,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3일차 낮에 한 번 더, 오메가는 3일차 밤, 위클라인은 4일차 밤, 운석은 매일 낮이 될 때마다 떨어지죠. 이 시간대를 알고 있어야 운영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은 두 종류만 알고 있어도 괜찮은데요. 늑대와 곰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늑대는 낮, 곰은 밤이라고 기억하면 편한데요. 늑대는 처음 1일차 낮 1분 남았을 때 처음 생성되고 곰은 1일차 밤에 처음 생성됩니다. 그리고 크레딧을 많이 주는 야생동물 무리 또한 2일차 낮에 처음 늑대 무리가 생성되고 2일차 밤에 곰 무리가 생성되죠. 하나 알아두면 좋은 것이, 1일차 낮 생성되는 늑대를 나오자마자 바로 잡았다면 그 늑대는 2일차 낮이 될 때 재생성되고 1일차 밤에 생성되는 곰을 바로 잡았다면 2일차 밤에 그 곰은 재생성됩니다. 그래서 늑대는 낮, 곰은 밤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이제 시간대를 알게 되었으니 게임을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 이 두 가지 시간 그래프를 두고 생각해봅시다. 1일차 낮에 늑대 먹고 밤이 됐을 때 곰을 먹습니다. 2일차 낮이 됐을 때 오브젝트를 가거나 오브젝트를 못 갈 것 같을 때 늑대 무리 쪽을 가면 되죠. 2일차 밤에는 전장이나 알파를 가거나 못 갈 것 같다면 곰무리 쪽을 가도 되고, 3일차 낮이 되면 생나나 운석을 가거나 못 갈 것 같으면 보라상자 또는 근처 야생동물을 노려줍니다. 3일차 밤에는 또 오브젝트인 오메가를 가거나 보라상자 혹은 야생동물을 노려주면 되고, 4일차 낮에는 운석이나 상자를 노려주다가 4일차 밤에는 위클라인이나 전설상자를 노려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게 다냐고요? 네, 진짜 다입니다. 물론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가지 운영법이 있긴 하지만 큰 틀로 보자면 모두 이 시간대에 맞춰서 행동이 이루어지죠. 이렇게 보면 운영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 운영을 얼마나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잘 판단하느냐가 티어를 가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토대로 지금 랭킹 1등을 달리고 있는 한동그라미님의 리플레이를 보며 운영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동선을 타고 있는지 봐봅시다. 자, 일단 1일차 낮 1분이 남았을 때 나오는 늑대를 숲에 도착해서 먼저 잡아줍니다. 초보자분들은 파밍 속도가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늑대를 잡기 전까지 아이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늑대를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늑대를 잡아준 다음 근처에 있는 동물을 잡아주면서 먼저 곰이 나오기 전까지 주변에 있는 야생동물을 잡아주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곧 고급주택가에 나올 곰을 잡기 위해서 고급주택가 쪽으로 이동을 하죠. 자, 원래 같으면 약 10초 뒤에 곰이 나와서 고급주택가에서 곰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팀원이 일단 전투에 걸려있는 상황이라 전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이퍼루프를 타고 전투를 도와줍니다. 곰을 잡는 것도 운영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이렇게 전투를 해서 킬을 따면 크레딧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투를 해서 이득을 볼 수 있었을 때는 이렇게 합류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 곰을 잡아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지금은 곰을 택하지 않고 전투를 택했기 때문에 묘지에 있는 남아있는 야생동물을 잡아주면서 그 다음 오브젝트 시간을 기다립니다. 2일차 낮이 됐을 때 묘지에 생명의 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생명의 나무를 얻기 위한 싸움을 위해서 근처에 시야를 잡아주면서 야생동물을 잡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일차 낮이 되면서 묘지에 생명의 나무가 나왔군요. 근처에 견지가 없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생명의 나무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절 쪽에 생명의 나무가 남아있군요. 그렇다면 지금 절 쪽에 있는 생명의 나무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절 생명의 나무로 뛰어줍니다. 자, 절 쪽으로 이동을 완료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먹기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했건만 생명의 나무가 이미 없어졌군요. 자, 그렇다면 저쪽에 사람이 있는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전투를 해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연쇄 처치됩니다. 자, 멋지게 전투에서도 승리를 했습니다. 마침 또 절 쪽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레딧이 있는 타이밍에 키오스크를 통해 자신의 스펙을 먼저 올려주고 있습니다. 2일차 밤이 되기 직전입니다. 2일차 밤에는 전장과 알파가 나오는 타이밍인데요, 알파가 마침 모래사장에 나오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있는 알파 싸움을 해주기 위해서 알파를 미리 도착해 시야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왼쪽 위에 적팀들이 발견됐군요. 아까 전에 만났던 팀들인데 한 번 더 알파를 먹기 위해 싸움을 해줍니다. 그리고 알파가 두 가지가 있지만 모래사장으로 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밤에는 곰이 나오는 타이밍인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를 만약에 먹지 못했더라면 곰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는 차선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를 먹지 못했을 때의 상황도 생각을 해서 공장에 있는 알파가 아닌 모래사장에 있는 알파를 택하러 온 것입니다. 밤에 나오는 곰을 잡아주면서 무기숙련도와 크레딧을 벌어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곰을 다 잡고 나서 또 시간이 살짝 붕 뜨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자신과 팀원의 크레딧을 보고 우리 이 타이밍에 재정비를 하면 좋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호텔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다른 팀원들의 아이템 밸류를 업하는 재정비 타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1차가 바뀌기 1분이 남다 보니 오브젝트의 위치가 예정되게 되었습니다. 운석, 보라색 상자, 그리고 생명의 나무가 숲과 병원에 나올 예정입니다. 숲에 나온 생명의 나무, 그리고 근처에 보라색 상자와 운석까지도 있기 때문에 숲에 있는 늑대를 잡아주며 생명의 나무를 안전하게 먹으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명의 나무를 얻게 됐습니다. 근처에 보라색 상자도 있기 때문에 얻자마자 위쪽에 있는 보라색 상자를 같은 팀원이 위쪽에 있는 보라색 상자를 먹어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호텔의 키오스크 쪽에 핑이 찍혔기 때문에 아, 우리 지금 아이템 이 정도면 강력하다, 싸움을 한번 보자 라는 생각으로 키오스크 쪽 싸움을 보러 움직입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자, 그래도 싸움이 어느 정도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먼저 마무리된 팀원을 살리기 위해서 키오스크 쪽으로 이동해줬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 사실 오메가를 먹으러 개울 쪽에 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 방향이 있지만 곰을 잡아주면서 크레딧을 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호텔 위쪽에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핑이 또 뜨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키오스크 누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봅니다. 전투가 마무리됐습니다. 3일차 밤으로 바뀌면서 오메가가 개울 쪽에 생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전투로 인해서 크레딧을 많이 얻어냈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크레딧을 통해 호텔 키오스크 근처에서 먼저 밸류업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브젝트가 생겼다고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처한 상황, 그리고 지금처럼 크레딧 상황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것도 충분히 근거가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래사장에 사람이 없었다는 걸 여기 팀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사람 없었다면 그 모래사장에 아직 곰이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곰을 잡아주면서 숙련도를 안전하게 올리는 판단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 개울에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하이퍼루프를 타고 가게 된다면 상대방이 오메가 쪽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텔포를 타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모래세장을 사냥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침 또 호텔에 운석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호텔의 시야를 자신의 팀들이 잡아놨으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운석을 택해주는 판단이죠. 지금 행동들을 보면 다 알겠지만 오브젝트를 먹기 전에 시야를 따놓는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브젝트를 먹기 전에 시야를 먼저 잡아두지 않는다면 흔히 말하는 하이에나 ABC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먹기 전에 미리 일찍 와서 시야를 잡아두는 행동을 꼭 해주도록 합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일차 밤이 되기 전 숲에 위클라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의 위클라인을 버스트하기 위해서 시야를 먼저 잡아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타이밍에 정확히 성당에 핑이 찍혔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선이 위클라인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여 뒤쪽에 숨어서 기습을 할 생각입니다. 전략이 정확히 먹혀들었습니다. 그리고 숲 쪽의 시야를 먼저 잡아뒀기 때문에 숲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위클라인까지 잡아주러 가는 판단을 합니다. 위클라인 이후에는 이제부터 미니맵에 뜨는 핑과 자신들이 잡아놓은 시야를 통해 적들의 위치를 파악하며 전투반을 신경 써줘도 크게 무방함으로 마지막 3대3 싸움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어떤 근거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어느 정도 생각이 가능할 테니 이 점을 기억해두고서는 운영을 해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기본 운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